성적평가 제도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바꾸겠다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학우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본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제를 시행해달라는 총학생회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대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학점의 비율과 B학점의 비율을 30대 35로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총학 측에서는 이에 분노하여 학생들에게 성적평가 비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 입장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교학처장과의 논의에서 합의를 본 것과는 상반된 의견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며 교무회의 가결안의 폐기 및 재논의를 요구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 본부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보다 하향 평준화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학생 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학처 측에서는 오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교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기로 했어요. 예. 학생들 중에 많이 오해하는 게 절대평가할 때 성적을 잘 받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엄격하고 절대평가가 더 성적이 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참고로 서울 캠퍼스가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과목이 좀 많았잖아요. 염재호 총장님 때. 그랬을 때 서울 캠퍼스는 그 A학점 비율이 좀 낮아졌다고 해요. 실제 통계로. 그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상대평가는 어떻게 보면 순서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평가라면 학업 성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밖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편 충청권 국공립대학은 A학점의 비율을 50%까지, 사립대학의 경우 40에서 50%까지 비율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교 측에서도 세계적 재난 상황이라는 현 시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에 합당한 학사 제도적 보상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KDBS 뉴스 백희민이었습니다.